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원래의 모습이 이제 겨우 이렇게 깨어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작은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계속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잎이 막 까무까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온도가 낮으니까 얘들이 추워서 그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분갈이를 제가 진작에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부랴부랴 이제 거실로 들여가지고 저녁엔 드리고 낮에는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분갈이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속에서 진짜 밥도 엄청 많은 아이를 작년에 계속 꽃을 보여줬었거든요. 물마름도 엄청 빠르고 막 얘들이 또 물말리면 안 돼요. 아메리칸 블루가 꽃이 엄청 예쁘죠. 야들야들. 근데 물도 자주 주고 작은 분이니까 물이 더 빨리 마르죠. 그래서 분갈이도 늦었고 또 겨울에 추운데 겨울엔 진짜 얘네들만은 얘 아메리칸 블루만은 올겨울부터는 이제 실내로 딱 추울 때는 꼭 들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분갈이 해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옆에 이제 이렇게 키큰 줄기들은 제가 오늘 이발을 해주려고. 그래야지 아래 있는 애들이 빨리 깨어나고 또 위에 또긴 아이들은 잘라낸 아이들은 삽목이 되든 안 되든 애들이 삽목이 원래 잘 되거든요. 작년에도 삽목해서 제가 나눔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든 안 되든 한번 꽂아 보려고 오늘 가위를 들었습니다. 애들이 원래 요 입끝에서 요 끝쪽에서 꽃이 펴요. 지금도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끝쪽에서 꽃이 맺혔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줄기를 잘라버리면 한동안은 얘들이 옆에서 새순이 나올 때까지 꽃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 새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정리도 좀 해줘야 될겸 여기 위에 이렇게 순들을 잘라주면 밑에가 아래쪽에 잎들이 더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제가 미처 손을 봐주질 못했어요. 또 분갈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얘들을 또 손대려니 좀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제 깨어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면 꽃을 좀, 중간에 꽃을 좀못 보더라도 조금 잘라주면서 키우면 이렇게 새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개체수도 또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잘라서. 삽목이 잘 돼요, 얘들이 의외로. 꽃도 예쁘고요. 아주 마른 아이들은 버리더라도 이 새순이 지금 속속 다 올라오고 있어요. 분갈이를 좀더 일찍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다육이든 이 화초든 제가 집안으로 거실로 들이지를 않아요. 거의 모든 화초들을 밖에서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밖이 아니라 베란다. 제가 말하는 밖은 베란다예요. 거실에는 진짜 없어요, 화초들. 딱 하나 있는데, 걔는 그늘에서 아주 잘 크는 아예 큰 화분 하나 있어요. 요렇게 파릇파릇할 때 삽목 가면 정말 잘 돼요.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하죠, 이렇게. 여름 아이들 잘라서 꽂아두면 그냥 또 화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얘도 가격이 저렴하진 한편은 아니에요. 얘도. 근데 삽목 잘 되는데 워낙 꽃도 이쁘게 해서 인기가 있어서 가격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뭐그 사이에 여기 꽃이 원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햇빛 쪽으로 있던 아이가, 얘도 햇빛이 있어야지만 해를 봐야지 꽃봉오리를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파릇파릇해 이제 다 살아나고 있어요. 금방 이제 회복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운 아이죠. 제가 관리를 정말, 얘는 너무 추우면 안 돼요. 한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잎에 이렇게 얘들이 다 이렇게 냉해 입은 잎들이거든요. 이렇게 색깔들이 딱 변해버려요. 원래 이렇게 초록초록 요래요. 요러면 꽃을 엄청 잘 피워주거든요. 너무 추운데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거 아메리칸 블루 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들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한줌 자른 아이들은 또 삽목해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